자, 오늘 일상백 인터뷰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과 함께 하는데 오랜만에 뵙죠.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장님도 안녕하세요. 패밀리라서 네.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사실은 소장님 디자인에서 네. 저희 주신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설비 투자를 할 리가 있습니까? 저희는 설비 투자하려고 네. 뭐 의지가 있으나 김프로 형이 절대 설비 투자 빨리 칠판 하나 사달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사주잖아요. 지난번에 그 들고 있으니까 <누군데 왜? 웃음> 그래서 저희가 돈 벌어서 살려고요. 저희 여러분 반응 괜찮으면 저희 티셔츠 장사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저 구매 가능하냐 물어 이름도 넣어드릴게요. 뒤에 돌아주세요. 네. 자, 일단부터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오늘은 네. 오늘은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네. 이에서 뭔가 중요한 뉴스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전에 살짝 말씀드리면 전 참고로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네. 예, 예. 하이 인플레이션을 꿈꾸며 일당백만 원. 네. 저희 출연료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정말. 여기도 있어요. 어예진 그쪽은 어예진이고 알파예진이네. 알파예진. 알파예진은 이프로님께서 지어주셨는데 네. 왜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알파예진이라 알파고 같아서. 알파예진. 매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뉴스들을 알파고처럼 쏙쏙 잘 찾아서 네. 갖다 주셔서. 자, 오늘도 기대됩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해온 거는 헬스케어 얘기인데요. 네. 빅테크 기업들의 헬스케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 화면을 잠깐 먼저 보여주시면 뿅. 네, 여기 보시면 인사이더가 최초로 예.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구글에서 유출된 메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식으로 하면 단독을 쓴 거죠. 네. 내용이 보면 거대 기술 기업인 구글이 헬스케어 전략을 다시 재고함에 따라서 궁지에 몰린 헬스케어 부분을 해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데이비드 파인버그라는 그 구글 헬스의 CEO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써너라는 헬스 IT 기업으로 IT 기업 CEO로 가버렸어요. 회사를 나와서 네. 이 써너라는 것은 그 전자 그 의료 기록하는 예. 그런 회사인데요. 이게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근데 여기 CEO로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구글 헬스는 원래 좀 여기저기 부서 구글 내에서 여기저기에 흩어져가지고 예. 있는데 이 사람이 오면서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 조직을 맡아서 이끌었던 수장인데 네.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수장이 떠나버린 거죠. 예, 그래서 참고로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UCLA 병원 CEO도 했었고요. 아. 네, 의료사업 회사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네, 이런 지금 통합적인 헬스케어 사업 전략에서 벗어나서 570명의 직원을 전사적으로 재배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팀 곳곳에 다시 팀과 부문으로 분할해서 사람들을 재배치할 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안 하기로 한 거? 지난번에 우리 LG전자도 네. 휴대폰 사업 그만두면서 휴대폰 사업부에 있던 직원들을 다른 계열사들로 이제 뿔뿔이 다 재배치 했죠. 있어서 예. 예. 이런 거면 구글이 헬스케어 산업을 접는 거냐? 이거 굉장히 유망한 사업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국내외 언론들에서 말하는 표현의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예.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헬스케어 사업을 접었다. 네. 아니면 뭐 해체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구글 대변인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헬스 사업은 그 회사 두루 걸쳐서 성장하고 있고 전사적으로 지금 헬스 투자 늘리고 있다. 네. 글로벌 건강 개선이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글 헬스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는 아니다.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애는 거 맞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없어요? A 없애는 거면서 A 뭐 그런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이거를 아예 실패한 거다. 실패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예.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의견은 뭐 이런 거예요. 애초에 이 기술 기업들이 의료 시장을
접근할 때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드러난 거다, 한계에 부딪힌 거다라는 시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다루눈이라고 빅테크가 기술을 판매하는 것하고는 사실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전부 대부분이 테크니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헬스케어 서비스를 뭐 병원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접근 방식이 너무 그 기술자 입장에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특히 의료라는 부분이 사실은 뭔가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고 그럴 때 어떤 환자와 의료인의 그런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딱 숫자만 요소잖아요.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다. 그렇죠. 어떤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부분에서 기술 기업들은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 라는 지적이 또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어떤 수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려고 했는데 직원들 자체가 잘 협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이 제기될 수가 있고 또 정보 제공자의 의지가 부족한 걸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료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려고 하지 않는 건가? 이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사업성이 안 되나? 이 직원도 이렇게 안 모이는데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게 장사가 될까? 하는 그런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처리 능력에 대한 한계인데 보통 이제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도 미세하게 그 진단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쳐도 환자가 말하는 고통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명치가 너무 아픈데 명치가 아파요가 아니라 가슴 속에 돌덩이가 10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누가 발로 밟고 있는 것 같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느끼는 그 고통의 범위와 그걸 표현이 숫자를 표현할 수가 없구나. 환자마다 표현이 다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데이터화가 조금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뭔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정형화시키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라기보다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인데 시간 제한이 뭐예요? 이거는 비단 이제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 모든 그 기술이 빅테크 기업 혼자서 다 개발해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협업도 하고 인수를 할 수도 있고 기존의 기술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진단 업체들이 기술과 이 데이터가 있어도 이걸 판매하기까지의 과정이 한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국내에 있는 기업을 사례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국내에 그 AI 영상 진단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 진단 업체가 MRI를 판독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암을 발견하려고 할 때 MRI를 찍잖아요. 근데 MRI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 판독의 오류를 범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암 환자의 MRI를 계속 데이터를 모아서 AI에 그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무슨 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술을 모아서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런 병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병원에 그냥 팔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팔아주세요. 진단 잘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이거를 식약처 또는 뭐 미국에 팔려고 그러면 FDA에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허가가 무슨 말이냐면 나라에서 이 회사의 데이터와 이 회사에서 판독하는 능력이 신뢰할 만합니다라고 허가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이 더 어렵겠네요. 그런데 그렇죠. 이 과정 인허가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도 어렵고 환자가 가슴이 콕콕콕콕 찔러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아픈 건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니 이게 저도 예전에 이게 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영국에서도 이런 영국인지 하여튼 이런 걸 도입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MRI를 다 판독하려면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러니까 AI가 대충 판독을 해주면 그 영상 자료를 가지고 의사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기다 아니다. 맞아요. 한 번 더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래 외신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더블 체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블 체크가 되고 사실은 이 AI가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한데 AI가 판정할 수 있도록 놔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사람 손을 거치긴 거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사람 의사가 좀 적게 해도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또 논란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거면 사람이 결국 다 봐야 되는 되고 결국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저도 저 대충 공부하면 대충은 보죠. 네. 그런데 이게 뭐 병아리 감별사도 아니고 사람을 사람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 사람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아닌데 기다고 해도 안 되고 네. 걸렸는데 아니라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야, 네가 다 했니? 네, 다 했습니다. 알파고가 다 한 걸 다 일일이 다 갖고 와, 다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이렇게 랜덤하게 뽑아 가지고 볼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전자계산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전자계산기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 전자계산기가 맞는지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전자계산기가 편하다니까 한 후에 한번 해보고 정말 중요한 계산은 다시 자기가 다시 했대요. 이거를 주판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다 요즘엔 이제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암산했어? 갖고 와봐. 전자계산기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걸 거꾸로 하니까. 근데 뭐 이런 인허가 부분은 그냥 일례고요. 이게 네.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주요한 요인은 아니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네.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계속 잘 하고 있다.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어떤 기업이 자기네가 이 그 갖고 있는 그 도메인 그 기술을 이용해서 네. 시장에서 어떤 필수가 되는 떠오르는 부분에서 경쟁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규모가 큰 빅테크라도 당장 따라잡기는 어렵다. 시간이 필요하다. 네. 수익을 내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대박이 날지 모르니까 예. 최대한 여러 가지를 모색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뭐 보통 우리가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헬스케어에 지금 엄청 많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다라는 예. 기사가 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1빌리언, 2빌리언 이렇게 투자를 한 것과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자기네들 입장에서 수업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구글이 때문에 그동안 헬스케어를 어떤 쪽으로 주로 했었어요? 이번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만요 지금 요거 이게 아마존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씩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 하는데 예. 먼저 그 빅테크들 다 알려드릴게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를 들어보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2007년에 출시한 헬스벌트라는 건데 접었어요. 2019년에. 근데 이거는 웹베이스의 건강 기록 서비스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뭐 혈압이 얼마, 뭐가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개인의 그런 걸 측정해서 올려놓고 이거를 뭐 의사에게 뭐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요 밑에 보면 그 혈당 측정기 같은 걸 판매하는 그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이런 조건에서는 이게 필요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팔려고.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이렇게 이런 걸 팔면 신뢰가 떨어져요. 괜히 나 겁주려고 이 데이터를 과장했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헬스 헤빗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이게 직원 대상 서비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건강 목표를 정해가지고 추적해서 체크도 해주고 뭐 네. 건강 관리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정작 직원들이 절반도 이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애플? 네. 애플이 의외로 좋은 회사네.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걸 직원이 안 해도 괜찮나 봐요. 그래서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 프로젝트 저희 좀 축소할게요 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에 JP모건하고 버크셔 해서웨이하고 함께 그 뭐 하나 냈어요. 헤이븐이라고. 헤이븐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직원 전체 건강 체크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직원이 한 90만 명 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모으고 네, 미국 헬스케어 라인을 좀 레볼루션 하겠다. 네. 이런 목표로 했었는데 2월에 사업을 올해 2월에 사업을 중단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마존이 이 헤이븐에 대한 거를 중단한 거지 얘네들의 그 헬스케어 사업을 아예 중단한 건 아니고요. 다른 방식으로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니 구글... 이게 제 기억에는 이게 헤이븐의 경우도 네. 미국의 경우 워낙에 의료 비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개인적인 데이터를 잘 모으면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병원 자주 안 가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빅테크들이 이 헬스케어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의료 데이터를 초창기부터 잘 관리하면 네. 이 사람이 많이 아프기 전에 미리 초기에
그 병의 가능성을 진단해내고 그러면 굉장히 가벼운 치료만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네. 이 헤이븐이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제대로 안 됐죠. 왜 안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예. 시도라고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뭐 그래서 쉽지가 않은가 봐요. 다시 좀 돌아오면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런 사업을 접고 다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전문 용어로 말하면 기업들이 자기네 데피니션을 하는 거다. 데피니션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만드는 게 네, 자기들의 특성에 맞게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데피니션이 정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 그들의 표현에서는 데피니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헬스케어에서 빅테크들이 데피니션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 참고로 미국 그 현지에서 진단 업체 하시는 분 사장님하고 네. 예, 예. 통화를 해서 알려주신 예. 부분이에요. 네. 저희는 뉴스만 알려주셔도 고마운데 직접 네. 또 미국 현지 취재도 하셔서 보강도 해주시고. 아 해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구글이 뭔가 이 헬스케어 사업을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뭘 좀 정리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으나 아마 다시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네. 너무 놓기 아쉬운 시장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헬스케어 시장 미국이 4조 달러인데 우리 네. 돈으로 하면 4,500조 정도 되나요? 뭐 점점 이제는 의식주 해결되고 나면 그럼요.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그럼요. 그리고 좋아요 받는 거. 좋아요 병 심각하죠. 다른 뭐 없어. 좋아요 진짜 인생 뭐 없어 진짜. 그 의식주 해결되고 나면 안 아프고 좋아요. 사실 이 구글 사실 저도 여기서 좋아요 받으러 나오는 건지 내가 저기서 여기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랬겠습니까? 네, 뭐 네. 구글과 이 아마존이 왜 이거 그러면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 속내는 사실 사장님만 알죠. 그렇긴 네, 하죠. 사장님만 기사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를 들면 왜 구글이 그만뒀다더라 뭐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긴 한데 정도로 제가 예. 사실 구글에도 메일을 보내봤는데. 익십을 당해가지고 역시 구글은 철저하네요. 네. 익십을 당해서 지금까지 보여진 이들의 모습을 분석해서 네. 조금 추측을 해보면 뭐 이런 방법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빅테크들의 보통 공통적인 생각이요. 현재 지금 미국 가정에서 연간으로 뭐 의료나 헬스케어 같은 데 지출하는 그 돈의 비중이 20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한 4조 지출의 한 20-30%를 네.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이게 엄청난 규모인데 테크 기업들은 이 수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 생활의 전반의 지출을 점유할 수 있을까? 이게 이 빅테크 기업들의 좀 매크로적인 시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과 아마존 두 개가 좀 비교가 돼가지고 이 둘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네. 구글이 하는 사업들은 뭐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특히 그 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런 네트워크를 점유하고 싶어해요. 구글이 뭐 조명을 사소하게는 조명을 켜고 끄는 거 그것도 있죠. 네, 아니면은 뭐 예. 아이들 그 모습들을 그 모니터하는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AI를 통한 뭐 홈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모든 집에 대한 데이터들을 구글이 좀 점령하고 그러고 싶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 생활의 그 완전체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집에서 하는 거를 다 점유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아마존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헤이븐을 접었다고는 했지만 전방위적으로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마존이 하는 헬스케어 사업은? 네. 요걸 보시면 되는데 카레네 카레. 지금 그 전자의료 기록을 EMR이라고 하는데 그 EMR 제공업체와 제휴를 맺고 그 AWS라고 돼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랑 같이 제휴를 맺어서 AI 등을 이용한 진단 서비스. 그리고 또 인공지능, 이 알렉사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비서예요.
이 알렉사를 이용해서 뭐 네. 자잘한 두통이나 뭐 몸살이 와도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알렉사 몸이 으슬거려. 그럼 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병원을 예약해준다거나 처방 모니터 이런 거를 서비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헤일로 같은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전자 의료 기록 EMR 시스템을 연결해서 의사가 환자 허락을 받아서 뭐 진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이걸 다시 AWS 여기에 저장을 시키고 또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환자를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다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필팩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약을 조제해가지고 배송을 또 해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아마존 약국이네요. 네, 약국 여기 아마존 파마시랑 같은. 우리나라도 지금 저거 한나야 마냐 놓고 굉장히 뜨겁게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네. 목 좋은 약국이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냐 하는 반론도 있고. 근데 저는 진짜 그 간단한 건 좀 이렇게 해주면 편리할 것 같은데. 편리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제약이 많아가지고. 일반 의약품도 지금 온라인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게 정말 하나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서비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원들만 지금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적용 중인데 최근에 직원뿐만이 아니라 50개 그 하위의 주에서 뭐 다른 회사에서도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구글이 집에 대한 모든 거였다면 아마존은 개인에 대한 모든 거예요. 개인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섭렵하고자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아마존은 네. 아마존이 뭐 얘기하는 하겠죠. 뭐 엔드투엔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그 접근 방식도 개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에 있는 그런 분야여서 개인적으로는 뭐 구글보다는 아마존이 훨씬 더 지금 시장 상황에선 유리한 입지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이 기업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목마르냐면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보험회사들이 요즘 뭘 하냐면 네. 그 개인 헬스 트레이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보고 막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거? 요가 따라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의 건강? 지금 심장 박동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이런 데이터를 자꾸 쌓으면 이 사람한테 너는 어떠니까 뭐 보험 하나 드셔야 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가입자한테도 건강 관리를 평소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도 쌓고 보험료가 건강에 지금 보험료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데이터에 대한 이 진짜 기업들의 열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에 데이터 싸움이에요. 데이터 싸움인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검사 결과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 기록과 그다음에 그런 말 같은 표현 비정형화된 네. 그런 데이터를 얼마나 변환을 해서 쉽게 연산 처리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강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 내가 어차피 저장해서 제공하는 거라면 내가 응급 상황이 됐을 때 나의 정보를 통해서 가장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장, 변환, 뭐 그런 분석 능력이 관건이기 네.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글, 아마존, 애플은 서로가 서로를 만만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라이벌로도 보고 있고 야, 제가 하는 거 우리가 왜 못해? 그런데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애플이 주고 있으니까 예. 아마존도 아마존 폰 만들다가 실패했잖아요. 구글도 구글 폰 만드는데 잘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구글이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 사업을 시작하겠다 하면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뭐 되겠어요? 이제 뭔가 어떤 영역들은 이제는 다 갖춰져 있는데 예. 이 헬스케어라는 영역은 누구 거라고 지금 딱 하기가 좀 어려운 맞아요.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시장은 참 큰데 하고는 싶은데 나도 각자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예, 장점도 예. 좀 있고 애플은 휴대폰 늘 우리 갖고 다니니까 손에 쥐고 있으니 무슨 모든 뭐 땀이나 맥박이나 이런 거 체온이나 다 우리가 잴 수 있지 않아 네. 부터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달려들기는 하는데 뭔가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 영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테크 기업에게 헬스케어라고 하면 영역이 어디까지일 것 같으세요? 헬스케어. 뭐 다지 뭐 사실은 좋아요 눌러주는 것도 헬스케어예요. 나의 정신 건강에 어, 멘탈 헬스를 케어해주는 거잖아. 뭐 네 맞고요. 네. 영역이 네. 넓죠. 네. 뭐 넓죠. 진단, 넓죠. 뭐 치료, 네. 예방, 그렇죠. 의료기기. 그다음에 뭐 약품도 있고 건강식품까지 네. 이렇게 다 포함이에요.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너의 건강 상태가 이러하니 구글 맵을 통해서 여기에 네. 가봐. 예. 아니면 너의 증상에는 이런 기기가 참 좋을 거야. 아니면 아마존은 예를 들면 쇼핑 패턴을 통해서도 이 고객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날 자세 교정 그거를 뭐 사네. 뭐 디스크용 뭘 그렇게 자꾸 사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헬스케어를 이커머스에 적용할 수 있고 이커머스를 헬스케어에 그렇죠. 적용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좀 재밌는 기업 사례가 있어서 또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예. 하는데 아, 네. 알려드릴까요? 네, 예, 그럼요. 이 데이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네. 이 데이원이라는 게 피 검사를 하면 병원에서 건강 검진하는 피 검사를 하면 네. 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일반인들은 피 검사 데이터를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정말 많은 부분을 데이터가 나오는데 정작 의사와 얘기를 할 때는 이걸 네. 한 10분의 1 정도 다 정상이고요. 뭐 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십니다. 예.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 피 검사 데이터를 이 데이원이라는 회사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원이 AI로 이거 데이터를 팍 돌려요. 막 돌려서 여기에 이 사람에게 이 환자에게 부족한 게 뭔지 이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나 이 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이 뭐가 있을지 이렇게 해서 이 그거를 조합을 해서 한 팩의 약을 만들어서 준대요. 맞춤형 영양제. 네. 이 사람은 비타민 D랑 뭐 철분이 부족하네. 그러면 우리는 한 통 한 통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우리 약국에서 약 조제해 주는 것처럼 한 팩에 필요한 모든 약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한. 안기자용 영양제와 2%용 영양제가 서로 성분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쵸? 그냥 종합 영양제, 뭐 이런 것만 먹잖아요, 그냥. 아, 그렇게 말고. 먹고 나서 6개월 뒤에 다시 피 검사를 했을 때 비교가 가능한 거죠. 내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원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만큼 개선됐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서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큰 회사에 팔렸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국내에는 제한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의료법 위반이래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이 병원에서 검사한 자료를 다른 데이터로 옮겨줄 수가 없겠죠, 네, 다른 회사에 현재. 옮겨주고 네. 그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제약에 막혀서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그 규제 샌드박스 차원으로 식약처에서 한시적으로 이 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를 허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검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 맞춤형이 아니라 네. 뭐 앙케이트나 현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냥 조금씩 나눠서 네. D도 놓고 C도 가끔 놓고 가끔 머리가 아프십니까? 예 아니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엉성한 부분이 있지만 원시적이네요. 원시적. 네, 좀 초기 단계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 우리 그냥 집에서 이 비타민 저 비타민 사다 놓고 난 오늘 이러니까 요거 뭐 그건 똑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진단 결과를 가지고 비타민제라는 걸 만들 때 이게 꼭 그렇게 일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꼭 맞춰서 먹어야 난 좋은 건지 뭐 그거는 의학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이 개인 정보, 개인이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병원에 어떤 거 가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개인 정보를 안 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남의 걸 막 가져가면 안 되지만 제가 안 기자 의료 기록을 몰래 빼가면 그것도 안 되지만 본인이 주겠다고 동의하면 주는 게 맞지 않나. 어른인데 예. 우리는 어른인데 왜 내 개인 정보를 의료 정보를 줄 테니 당신들이 그럼 갖고 와 보세요. 어디 맞춤형 영양제 한번 나 먹어나 봅시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각자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거를 일률적으로 우리나라는 다 막고 있는지 예전부터도 막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뭐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닌가. 네, 2%니 의사 네. 싫어해요. 아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네. 이제 조금씩 시도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고는 있어요. 그런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국내 뉴스긴 한데 안 그래도 어저께 네이버 기사가 나가지고 살짝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도요 그 클라우드 그 전자 의무 기록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한 300억 정도 투자해서 EMR 그 전자 의무 기록 EMR 전문 기업의 이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그 쌓아진 의료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앞으로 어떤 헬스케어 사업 전반에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랑 구글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차트가 다 거기 있으면 나중에 이제 제가 주장하듯이 개인이 자기 거 오케이 하면 그 의료 정보 어딘가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그렇죠. 해서 법만 딱 통과되면 의료 차트 갖고 있는 회사가 왕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정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구글 그 뉴스 보여드리면서 이분이 의사셨다 하면서 CEO 그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도 올해 초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로봇 수술 아주 권위적인 분을 의사분을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헬스케어 연구소장으로 이렇게 스카우트를 의사가 했는데. 의사가 네이버에 입사. 네. 아.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는 헬스케어 연구소는 그냥 사내 병원 의료기관 같은 건데 네. 사실 그 네이버의 빅픽처는 그분을 모셔와서 어떤 지금 이분들도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션들이니까 네. 어떤 예. 건강 헬스케어에 관한 그런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인력 포섭의 첫 단추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는데. 네. 예. 야, 구글이 헬스케어 사업에서 철수할지도 네. 모르는 것 같다. 뭔가 네. 이상한 분위기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네. 뉴스 하나로 또 다양하게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네. 한번 쭉 공부해봤네요. 예, 좀 발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들어가니까 빨리 좀 좋은 의학이 나왔으면 좋겠어. 10년 전만 해도 뭐 헬스케어 산업은 그게 산업이냐 왜 그걸 그렇죠. 고민하냐 그랬었던 그렇죠. 시기절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아침에 일어날 때 자꾸 찌뿌드도 하고 자꾸 그 뭐 짜증 나고 그러면서 네 다음 뉴스 하나 전에 또 전해주시죠. 네, 네. 또 하나 가져와 봤는데 예. 이거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뉴욕타임즈 기사거든요. 네. 여기 보면 어른 세발 자전거가 세계 병목 현상에 대해 하는 말 뭐 이런 얘긴데. What an adult. 아, 어른 세발 자전거가 있나 보죠? 어른용 세발 자전거. 네. 어른용 세발 자전거가 전 세계의 버틀넥 프로블럼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어른용 세발 자전거 만드는 회사가 뭔가 전 세계의 그 물류 버틀넥에 걸려서 고생을 좀 하나 봐요. 좀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그림이 흥미로워가지고 가져와 본 거예요. 네. 뭡니까, 이게요. 예. 지금 우리 물류 대란 이러잖아요. 네. 어디서 얼마나 막히는지, 네.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지연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이게 지금 자전거 부품을 예로 들어서 하는 건데 예. 보면 여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미국 올랜도까지 네. 보통은 뭐 59일이 걸리던 게 지금은 87일이 걸린다고 총 합니다. 총 걸리는 게. 네. 예. 뭐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걸리는 겨? 하고 보니까 화물을 배에 실는데 지금 열흘이 더 걸리죠. 옛날보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는 8일이면 일단은 화물이 배에 실렸는데 네. 지금 배에 실린 데까지 8일이 걸리던 게 18일이 걸린다 이런 뜻이네요. 열흘이 네. 더 배에다 왜 못 실지? 근데 이거는 이제 배나 컨테이너가 없으니까. 컨테이너 아, 네. 부두에서 기다리고 네, 부두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네, 컨테이너 배가 네. 와야 된다. 네. 컨테이너 때문에 그런 건가 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배에 일단 탔어요. 타면 이거 나머지 20일 어디서 까먹냐 보니까 배에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을 해도요. 짐을 내리려면 또 기다려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배를 타면 네. 내리는 데까지 38일이 걸렸는데 네. 네. 지금은 53일이 걸린다 이거죠? 맞습니다. 같은 배가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닌데 네. 가긴 그러니까 갔는데 보름을 항구에서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봤던 거를 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네. 거예요. 우리 네. 그 트럭 운전사 없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내렸을 때 이 트레일러 컨테이너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도 그 트레일러 트럭이 해줘야 네.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기사가 없으니까 아, 그거 또 기다려야 되고 네. 그러니까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주문 받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런 20분 됐는데 띵동 해도 안 오고 그런 거예요. 딱 그 느낌이구나.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밴쿠버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밴쿠버에서 짐을 내릴 때도 이 부품이 이제 밴쿠버로 주로 가는데 네,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의 산불 때문에 이틀이 더 지연되고 그거야 뭐 이건 뭐 코로나 문제는 아니고 네, 올랜도에 도착해서도 창고로 보내야 되는데 창고들이 가득 차서 창고로 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좀 흥미로워서 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기에는 사실 이 자전거 부품이라서 87일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온 건데 예. 어쩔 때는 뭐 4개월씩 더 걸리기도 하고요. 87일이면 3개월이네요. 네. 4개월 걸리기도 하고 네. 하기야 하세월이지. 그러니까 보내려고 하는데 컨테이너 빈 배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오면 계속 기다려야죠. 뭐. 예. 그럼 최근에 뭐 어디 중국 항구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있어서 네. 일부분 파트를 그 닫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 또 세월이 또 가는 거죠.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자전거도 부품 많이 들어갈 텐데 뭐 손잡이 하나 없으면 조립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운송 시간이 더 걸리면 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부품을 조달해서 조립을 하는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까 공장을 못 돌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하나 없으면. 네. 부품 하나 없으면 다 올 스톱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부품을 조금씩 조금씩 사가지고 그때 예. 그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좀 가벼운 경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한 번 올 때 많이 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부품을 네. 아 부품 사재기를 하겠네요. 그렇죠. 잘 구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재고 보유 기간을 늘리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가지고 부품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이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도 좀 대출 안 나오니까. 네. 대출도 이제 미리 가서 받아놓고 네. 필요 없는 대출도 그렇죠. 쟁여놓고 하다 보니 또 더 그렇게 되는 거 비슷하네. 예. 네. 근데 저도 진짜 어떤 실시간 채팅 왜 굳이 사례로 어른용 세발자전거로 들었을까요? 어른용 세발자전거라는 게 어른용 세발자전거 이게 뭐냐면요. 뭐예요 이게? 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리콤벤트라고 해서 네. 자전거 타신 분들 아는데 약간 누워서 타는 이런 자전거. 아 그거. 뒤에는 그게 어른용 세발자전거. 뒤에는 두 바퀴. 네 앞에 하나 있고. 한 바퀴. 아. 근데 약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타는 자전거 있어요. 아. 그거 만들어 파는 업체인데. 아하. 이해했습니다. 뇌색진호. 아니 여러분들은 뭐 유학도 다녀오고 차원도 했다며 그걸 그렇게 모릅니까? 난 무슨 어른용 세발자전거 뭐야 이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고민이 몇 가지 생기겠죠. 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를 더 제작하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배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항구에서 이제 누적할 수 있는 그 면적을 더 늘려야 되는데 네. 이게 앞으로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금방 끝날지 이러다 말지.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되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당장 하역 설비라든지 뭐 컨테이너 선 늘리는 거 투자를 한다고 해도 네. 이거에 대한 효과는 한 1, 2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뭘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큰일이다 진짜. 이거 잠깐 이러다 말 줄 알았는데 컨테이너 진짜 없대요, 요즘. 네. 네. 요즘 뭐 얼핏 들어보면 작년에 컨테이너 한 박스로 해서 보내는데 한 3,400만 원? 네. 요새는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운임이. 야. 운임이. 근데 이제 컨테이너 뭐 다 똑같은 거 인건비 똑같은데. 그러니까 해운 회사는 돈 얼마나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부품 재고를 늘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러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재고 부담을 다 안아야죠. 더 안아야 되고 더 이상 주문 안 하지. 그렇죠. 그럼 경기가 확 나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 우유가 배달이 잘 안 되길래 하루에 10개씩 그냥 시켜서 냉장고에 쟁여놨는데 네, 네. 애들이 우유 안 먹으면 네. 이제 당분간 우유 안 시키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이나 소재를 만드는 업종은 경기 부침에 따라서 어떤 매출에 대한 변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지금 기사 사례에 나온 세발자전거 업체도 네. 가격을 그래서 올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운임비도 올랐고 네. 기간도 오래 걸리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당장 그거를 가격표에 반영을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이렇게 딱 공개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게 또 올려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 아시겠지만 사실 경기가 나빠지는 조짐도 네. 미국에 지금 나타나고는 있어요. 네. 미국이 지금 7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1% 감소했는데 원래는 한 0.3%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었거든요. 델타 네. 변이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거보다 감소폭이 훨씬 더 크죠. 좀 경기가 나빠져야 돼 사실은. 그래야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것도 줄어들고 그래야 좀 이거 좀 풀리죠. 아니 잠깐만 좀 그래도 눌린 그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경기가 나빠져라는 게 아니라 좀 덜 사야 된다고 지금도. 네. 근데 요즘도 계속 그렇게 사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뭐 하나 더 도움 될 만한 좀 지표 같은 예. 걸 얘기를 좀 알려드리면 예. 예. 그 미국의 홈디포 매출도요. 미국의 그 요즘에 경기 소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 쓰이고 있거든요. 홈디포. 네, 홈디포 매출인데 이 동일 점포 매출이 예상보단 덜 나왔어요. 예, 예. 원래는 5% 증가를 예상했었는데 4.4%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고, 그러니까 매출은 매우 급증한 작년보다도 더 늘어나고는 있는데 예. 소비 둔화에 대한 판단은 아직은 좀 보류해야 될 상황이죠. 홈디포가 원래 이번에 코로나 때 매출 많이 늘어난. 네. 맞아요. 뭐 이것저것 짚고 집고 하니까 집에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예. 그런 거 하느라고. 우리나라도 뭐 오늘의 집 이런 거 정말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거 수요가 늘어나면 그런 재료들은 다 중국에서 또 수입해 와야 되니까 또 컨테이너 없어요. 컨테이너 또 컨테이너가 진짜 문제네요. 이 물류가 진짜 중요한 거네. 그런데 컨테이너가 없으면 컨테이너 박스를 또 계속 만들면 되는데 네. 만들었다가 다시 이 상황 풀리면 네. 그 박스가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완전 옛날 허니버터집 사태네. 허니버터집. 예전에 제가 그 해태제과를 출입했던 때 그 허니버터칩이 나왔거든요. 어. 조금 그때 허니버터칩이 없다고 난리였잖아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출기자인데 공포에서. 저한테 민원이 제발 허니버터칩 하나만 구해 한 봉지만 구해줘라는 게 민원일 정도로 정말 네. 그래서 결국은 허니버터칩을 해태제과에서 안 만들다가 나중에 결국 못 참고 공장을 증설해서 허니버터칩을 늘렸어요. 그 다음에 안 팔려. 야 진짜 사람들이 정말 희한하대요. 딱 공장을 늘려서 갑자기 물량이 많아지자마자 갑자기 안 팔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허니버터칩을 너무 구할 수 없어서 일반 감자칩으로 네. 허니버터칩을 만드는 레시피가 나와서 아 일반 감자칩으로 허니버터칩을 집에서요? 네. 아, 저는 아, 저는 그렇게 스스로. 먹었습니다. 와, 사 생각나. 허니버터칩 하나에 다른 과자 네 개를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네 개씩 네 개 사지 않으면 안 팔리도.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런 물류 문제 언제쯤 해결되는데 하고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아, 기사에 예, 가져왔는데 예. 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이 두 사람이 전망을 했어요. 왼쪽에 있는 그 잘생긴 남자분은 네. 라이언 피터슨이라고 그 플렉스포트라는 그 물류 컨설팅 그 대행 업체거든요. 예. 거기 CEO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내내 이렇게 될 거다. 연말 가면 크리스마스 때문에 더 난리가 날 거다. 근데 사실 물동량은 원래부터 연말이 하반기가 될수록 굉장히 더 바빠져요. 할로윈, 아,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이런 게 다 몰려있기 때문에 네, 더 난리가 날 거다. 내년 2월이 그나마 숨 돌릴 기회가 생기는 가장 빠른 시기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예. 내년도 컨테이너 장난 아니에요. 부족할 거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던 그 여자분 저랑 머리 스타일이 비슷한데요. 네. 따라한 거 아닌데 이분은 네. 나다 샌더스라고 노스웨스턴 대학 공급망 관리 교수인데요. 예. 이분은 2023년까지 좀 고생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2023년까지. 했고요. 네, 미국이 이런 물류 이런 사태가 풀려도 네.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은 백신 접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부품 업체가 이제 셧다운이 되면 다른 나라들 부품이 잘 들어와도 무용지물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가 우리가 좀 하반기 돼서 좀 그 공급 대란이 쇼티지가 풀렸나 했는데 네. 예. 다시 지금 반도체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 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당장 그 생산량 좀 줄이고 있거든요. 예. 그 줄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에서 예. 그 부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 공장이 한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델타 변이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공장이 한 25곳이 셧다운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례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게 그 자동차 반도체 얘기죠. 지금 뭐 베트남도 갑자기 퍼지는 바람에 베트남에서 만드는 거 뭐 가전제품도 그렇죠, 다 그런데 예. 예.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만들어. 요즘 오히려 그래서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대요. 저 재고도 늘어나고 만들 수 있을 때 빨리 만들라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지구가 난리입니다. 난리야죠. 네. 내년도 계속 된다는데. 네.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선물 서로 주고받지 않기. 않기? 그 추수감사절, 뭐 할로윈데이 이벤트 하지 않기. 그게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뭔가 이 물류 대란이 풀리지 않겠나. 이게 그냥 6%가 하는 농담이 아니라 그런 거 하느라고 컨테이너가 그거 싣고 가면 더 중요한 뭐 의식주와 생필품들이 못 가요. 그 중에는 뭐 의약품도 있을 수 있고 식량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 의식주와 직결되는 거 아니면 예. 가능하면 서로 그런 거 이제 선물 주고 받지 말고 특히 이제 연인들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 받지 말고 뭐, 친하게 지냈는데 선물을 주고 받지 않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친하게 어떻게... 지내지도 말고 당분간 만나지 말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누가 이벤트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이제 이 커플 이벤트를 하고 뭐 선물 주면 네. 또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안 하기로. 그래도 뭐 아직 생신 안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할 사람은 생일이 아직 안 오셨는데 잘 참고하겠습니다. 보통 잘 못 받아서 이래요. 요즘 이 형이 잘 못 받으니까.
가끔 저도 이제 그 밤에 네. 그 24시간 하는 카페 같은 데 있을 때 요즘은 좀 못 가지만 네. 밤에 혼자 가서 일하고 그럴 때 있어요. 예. 그 집에서 혼자 일하면 저 책상은 있는데 뭘 자꾸 먹더라고 내가. 그래서 밤에 그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커피 하나 네. 시켜놓고 일을 하는데 네. 아, 정말 연인들이 많아요? 그 왜 밤에 집에 안 들어가고 왜 커피숍에 오는 겁니까? 왜? 연인들이 거참 요즘 이 프로가 많이 힘드십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물류가 풀리지 않고 있어서 네. 걱정돼서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봤습니다. 우습다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대안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말한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다른 대안이 있는가 어디.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냥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